마치는데 그 한 가지 광고. 예, 광고. 아까 나왔을 때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그 공식적인 어떤 공지사항 같은 거라서 나중에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강의를 아마 각 대별로 저희가 맡았을 줄로 아시다시피 그 구역회에 또 들어볼 텐데 구역회를 담임 목사님 목사님들의 그냥 위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대회를 그냥 다른 목사를 좀 공부하시고 그리고 주장에 전까지 보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특별히 그 원하는 교회가 있으시다 그러면 저를 불러주시면 다들 교육대회를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할례회가 1월 8일 날, 1월 둘째 주일입니다. 1월 8일 날, 5시 30분에, 저희, 토론토 강림교회에서, 신년 할례를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좀, 계획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친교 나누고, 그리고 나서, 윷놀이 대회를 좀 하기로, 사회통신도 총님하고 이렇게 이제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상품을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서 좀 걸도록 하겠습니다. 뭐, 글쎄요. 한 2, 300불? 뭐, 이렇게. 이 정도, 그 다음에, 2, 3개 정도.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 꼭 필요한 상품들 준비가 되고요. 그걸 놓고 윷놀이 대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법이나 이런 거는 이제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각 가정에서 또 대회를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이명규 목사님하고 사모님, 좀 늦게 오셨는데 식사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감사를 드리고요. 네, 이명규 목사님이 지난 10월 달, 임마누엘 드림교회에 사임하시고, 그리고 이제 토론토로 오셨는데, 마침, 저희 교회 가까이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마침 우리 청년부 사역자가 필요해서 낚아채가지고, 저희 교회에 청년 사역을 담당하시도록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시게 됐습니다. 소식을 알려드렸는데, 이 자리에 청년을 또 교제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뭐 그런 거 있으신가요? 음식이 많이 나왔었는데 내일 아침 어머님께 싸놨습니다. 시간 가격 이거야 스케줄. 네. 뭐 광고 주시고 우리 서기님의 광고. 네. 아침 식사 내시도 같이. 그럼 내일 아침 식사 광고가 되겠어요. 네. 시간 이후에 일정하고 시간 관리 때문에. 일정이 뭐 전체적으로 계획했던 것보다 다 아시겠지만 조금 좀 늦어졌는데 워낙 뭐. 이럴 때 시간을 다 맞춰서 하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목사님 강의 감사드리고. 죄송하지만 여기가 끝나면 지금 아이들 지금 모이는 그 보드룸 거기는 사실 시간이 오버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재우는 문제가 좀 우리 사모님들이 정리하실 텐데 우리 남자분 전사님들은 여기 정리하는 걸 조금 도와주시고요. 우리 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이 많이 남아서 우리 사모님들 가정별로 이렇게 내일 아침에 드셔도 될 만큼 잘 판단하시고요. 나눠드렸던 그 숙박권에 그 열쇠를 대신할 수 있는 카드 말고 파란색 그 티켓이 내일 아침 식사비가 바로 여기 호텔 옆에 붙어 있는 애플비에서 할 수 있는 아침 브렉퍼스트 한 방에 두 사람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두 사람은 안 내셔도 되고요. 그 추가되는 인원. 우리 큰 자녀들이나 또는 뭐 부모님들, 사신 분들은
트럼프에 말씀을 하시면 저희 지방에서 유발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했다고요. 내일 아침 일정이 끝나고 체크아웃 하시고 개별적으로 그 정리하시는 시간 같고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여기 세미나 룸을 다시 이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지나가신 우리 담임사님하고도 또 총무님하고도 얘기를 했던 건데 체크인 하는데 좀 여유롭게 하시라고 오전 11시까지가 여기 체크아웃 하시고요. 그리고 뭐 한 1시간여 텀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점심 식사를 저희가 식당 한 군데 정해놨어요. 영빈관. 영빈관이 어디냐면 나중에 혹시 지도를 필요하시면 주소를 저 말씀드리고 김우성 부장한테 제가 맡겼었는데 요 나가셔서 이 호텔에서 바로 이게 쭉 나가서 만나는 이 스탠리 길 따라가다 보면 이 페리 스트리트 있거든요. 페리 스트리트 현상이 바로 있습니다. 그 위치는 다시 한번 저 광고를 드릴 테니까요. 저희가 11시까지 이 룸을 사용하거든요. 한 30여 분 시간이 맞을 텐데 조금 더 우리 강사님 말씀 끝났으니까 올라가시고 또 나누신 말씀들 나누시고 정리하는 걸로 오늘 시간을 좀 끝내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어떤 아, 참 내일 아침은 아침 8시부터 여기 식당에서 아침 식사가 시작이 됩니다. 식당이 거기 여기 바로 여기 무슨 비 이렇게 애플 비 네, 거기서 들어가셔서 그 말씀드렸던 종이 티켓 두 장으로 두 사람 분이고요. 추가되는 사람 목소리 말씀하시면 그걸 하도록 코리안 매트 추천. 네. 그리고 아마 그 시간에 우리 저 회계치 김은성 목사님이나 또 전화 가 있을 테니까요.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예, 우리 애기들이 어른들의 은혜로운 강의를 위해서 오래 기다리고 잘 놀아줬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예, 우리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냥 끝나면 또 소목하잖아요. 우리 아까 찬양했는데 우리 서로 축복하는 찬양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옆에 분 우리 같이 손잡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주머니의 날에 네.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감리사님 마지막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서 있게 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도 대화를 통하여 또 이해하며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무장을 해제하고 특별히 가정 안에서 또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지며 우리 육신 안에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하는 종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육자의 가정들이 더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 그 귀한 모습을 성도들에게 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을 보낼 때 함께 하시고 지금 내일의 모든 일정까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또한 귀한 경험과 또 귀한 지식의 말씀들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그 사역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그 가정과 모든 장래에 우리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